지난해 국내 대기업 88곳의 직원 수가 전년 대비 5만 6천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의 고용 증가 인원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한 그룹은 삼성이었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 88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2022에서 2023년 고용 변동을 분석한 결과 88개 그룹 직원 수는 2022년 말 178만 1,405명에서 2023년 말 183만 7,324명으로 5만 5,919명 늘었습니다.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쿠팡으로 지난 2022년 말 5만 2,551명에서 지난해 말 8만 4,102명으로 1년 새 직원 수가 4만 2,151명 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는 고용 1만 명 클럽에는 모두 28곳이 가입했으며 지난해 그룹 전체 고용 규모는 삼성이 27만 8,28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